네, 양현석 씨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번 미국으로 원정 도박을 가서 4억 원 정도 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습 도박은 아니라고 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는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지난해 두 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의 성실이 됐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경찰은 양전 대표에게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양전 대표의 도박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차례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미화 33만 5천여 달러, 우리 돈 4억 원 상당을 도박에 썼던 겁니다. 검찰은 최근 상습 도박 대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을 요구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상습 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양전 대표가 과거 도박 처벌 이력이 없어 상습 도박 혐의 적용을 피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건, 그 다음에 비록 7차례 했지만은 그 기간이 5년이라는 장기간 흩어져 있었다는 거. 검찰은 양전 대표가 도박 자금을 환치기로 마련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식 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나 양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